오늘 제가 리뷰할 건 바로 안심기가 스카우트 사업인데요. 늦은 밤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기가 스카우트가 도보로 동행하여 집 앞까지 귀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동네는 11시 이후가 되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밤 늦은 시간에 항상 다니던 익숙한 길인데도 무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늦게 끝난 날에 강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기가 스카우트 사업에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강서구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화곡 본동, 화곡 1동에서 4동, 화곡 6동, 화곡 8동, 공항동, 방화 1에서 3동에서 평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월요일은 자정까지만 운영한다고 하네요. 이용 대상은 여성과 청소년이고 신청 방법은 강서구 스카우트 상황실 또는 120번 다산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서울시 안심이 앱을 통해 당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심이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스카우트 글씨를 클릭하고 상단에 도착지 클릭 후 주소를 입력하고 하단에 예약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예약 시간 선택이 가능한데요. 예약이 완료되면 스카우터가 배정됐다는 문자가 옵니다. 약속한 시간에 맞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시간 2분 전에 스카우트 분들이 약속 장소 근처로 오셔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스카우트 분들은 눈에 띄기 좋게 노란 모자와 조끼, 경강봉을 들고 계셔서 바로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니 제가 집으로 가는 방향에 따라서 도보로 이동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이용해보니 차가 끊긴 시간에 혼자 집까지 걸어가는 게 많이 무섭고 괜히 집까지 뛰어가곤 했었는데 확실히 안심 스카우트 분들과 함께 귀가를 하게 되니 집까지 걸어가는 시간도 빠르게 지나가고 특히 마음이 안심되더라고요. 직접 참여하면서 느낀 몇 가지 팁을 정리해보자면 다른 분이 그 지역의 시간대를 선택하면 중복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나는 장소가 정해진 곳 외에도 연락이 오는 담당자분과 조율해서 만나는 장소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도착 장소를 예약할 때 제가 지도로 지정을 하지만 스카우트 분들은 그 주소를 모르고 제가 가는 길을 따라서 오시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서구를 리뷰하는 총수데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만나요.